냄비에 계란과 계란이 충분히 잠길 정도의 찬물을 넣어주세요. 그 다음 계란의 뾰족한 부분을 숟가락으로 너무 세지 않게 톡톡톡 5번 정도 쳐주세요. 전 이걸 충격요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쳐주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삶아도 계란이 터지지 않아요. 계란은 급격한 온도차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삶는 거면 꼭 찬물에서 센 불로 15분 정도 삶아주셔야 해요. 15분 뒤다 삶아진 계란은 건져내고 그대로 뜨거운 열기를 충분히 식혀놔 주세요. 꼭 찬물에 15분 담글 필요 없이 그냥 건져놓고 식히면 계란 껍질이 훌렁훌렁 잘 까져요. 구루미네 레시피 따라 여러분의 시간도 절약하고 귀찮음도 덜어보세요. 구루미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